계신 분을 보았네. 천사들의 무리가 그분을 흠송하며 함께 노래하네. 보라,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리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미사 중에 앞서 돌아가신 김영란 니디아님, 또 이종순 마리아님, 장일숭 베드로님, 기일을 맞은 최상윤님, 이분들 모두 영원한 안식 기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사구역 일반에서 미사 봉헌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모든 지향 가슴에 품고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 탓이요, 죄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평생 동정하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백성의 간절한 기도를 자애로이 들으시어 저희가 해야 할 일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를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마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처럼, 방황하던 때처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며 시험하였다. 40년 동안 그리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 세대에게 화가 나 말하였다. 언제나 마음이 빗나간 자들, 그들은 내 길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분노하며 맹세하였다. 그들은 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는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저버리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는 말이 들리는 한 여러분은 날마다 서로 격려하여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 완고해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료가 된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결실을 끝까지 굳건히 지니는 한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의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어서와 엎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떼로세.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무리바에서처럼 마사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40년 그 세대에 나는 진저리가 나서 말하였다.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다. 그들은 내 길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화가 치밀어 맹세하였다. 그들은 내 안식처에 들지 못하리라. 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그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울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살다 보면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들은 실제로 이렇게 만져지는 것들이 아니고 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감각 기능으로 소리나 이런 것들로도 이렇게 들리지 않는 그죠? 오감으로 우리가 포착해낼 수 없는 어떤 존재로 있는 것들이 있어요. 추상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을 이제 인간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개념화해서 너나 할 것 없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예를 들자면은 야, 너 양심이 있냐? 도대체 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양심이? 위치를 특정할 수 있겠습니까? 서양 사람들은 양심을 심장에다가 이제 상징화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심장을 여기 저 수술하고 열면은 양심하고 써져 있나요, 심장에? 그 어떤 것도 없을 거예요. 예. 예, 양심이라는 것도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이 영혼과 육신의 결합체라고 하는데 영혼이 어디에 있나요? 인간 안에 그야말로 영육이 사무쳐 있는 존재, 이게 뭐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소를 특정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영혼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손에 있을까요? 다리에 있을까요? 가슴에? 영혼이 여기에요? 가슴에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머리에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영혼을 이제 그중 그 쉽게 느끼는 장소를 사람들이 우리 말 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내는 것을 보면은 그럴듯하게 느껴져요. 우리가 우리말로 영혼을 흔히 어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리 깃들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처음 들어본 얘기 아니죠? 예. 조상들의 빛난 어리, 그 정신이, 그 영혼이 어디에 깃들어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어리, 우리들 각자의 어리 모여서 이렇게 형상화되어서 바깥으로 비친 것이 바로 얼굴이래요. 얼굴. 얼꼴이라는 거죠. 얼꼴. 어리 형상을 갖추었다. 얼꼴. 예. 그래서 얼굴은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내 뺨을 때리면은 이 얼이 여기에 다 모여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른 부위 맞은 것보다도 굉장히 큰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럴 거예요. 성인이 돼가지고 뺨 맞아본 사람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예. 뺨을 맞는다, 이거는 굉장히 모욕적인 거죠. 예. 또, 나 자신의 거의 모든 부분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마스크 쓰고 거울 앞에 있을 때마다 그런 생각 안 드나요? 나의 거의 모든 부분을 다 가리고 있다. 예. 마스크 요 정도 쓰면요, 몰라요.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웃고 있는지,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지금 상대방의 얘기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실소, 냉소를 품고 있는 것, 상대방이 눈치도 못 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볼 때마다, 언젠가 저분들의 얼굴을 좀 더 봤으면 싶은데, 예. 계속해서 1년 내내 이렇게 가리고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들 얼굴이 하늘의 태양처럼 밝게 빛나고 서로에게 아주 더 큰 행복감 건네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환한 미소로 상대에게 마음의 치유뿐만 아니라 아주 그 안에 기쁨이, 감춰뒀던 기쁨이 샘솟듯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얼굴에 좀 더 빛을 비추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틀림이 없을 겁니다. 오늘 마르코 복음 우리가 이제 첫 부분에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용이 아주 상당히 의미심장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고 계실 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뭘 간청을 했다. 그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스승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시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청하는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건강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나는 문둥병 환자입니다 하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이 요즘 뭐 우리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그 병에 전염되지 않도록 적당한 경계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병자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그 위험성에 대해 딴 사람들에게 경보를 울려라 이렇게 해놨죠. 근데 이 사람은 뭐 그렇게 그걸 뛰어넘어서 온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다가왔어요. 뭐 나중에 이렇게 뒤에 보면은 예수님 큰 불편함 없이 그를 일으켜 세우는데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스승님께서는 하시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이 나올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봅시다.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대상, 뭐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이시기에 우리는 하느님으로 그분을 모시고 있죠. 그분께 그렇게 헌금을 드리는데 그분께 기도를 바쳐요.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가 조금은 무례한 기도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저 강하게 요청하는 거죠. 마치 무슨 맡겨놓은 물건 찾는 것처럼 뭐뭐뭐 해주세요. 안 해주시면 나 당신 미워할 거야. 어제 저녁에 부산에서 어느 한 본당에서 있었던 그 스토리가 페이스북에 올라온 걸 봤어요. 어떤 젊은이가 그 부산 본당에서 그걸 했었던 모양이에요. 아마 직원을 모집하는데 지원을 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제 본당에서는 지원자가 여러 대 있으니까 아무래도 심사를 해야 됐었고 그 중에 하나가 떨어진 모양이에요. 이 녀석이 나가다가 성모상에다가 돌을 던져가지고 성모상이 깨졌어요. 가슴이. 그 성모상 앞에서 그 젊은이가 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가지고 집어던졌는지. 그 못된 자식들이 폐륜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 부모들한테 못된 짓을 하는 놈들이 그렇게 우리들 사회에도 있어요. 마치 우리들 기도가 마치 주님께 뭘 맡겨놓은 것처럼 안 주면은 나 삐뚤어질 거예요? 철부지 어린애들처럼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겠는가? 또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지는 않은지. 그 오늘 마르코 복음의 이 문둥병자는 얼마나 섬세한 사람입니까? 당신께서 하시고자만 하신다면 당신께 모든 의지를 다 맡겨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께서 하시고자만 하신다면 저를 낳을 수 있게 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게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이 당신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 맡기고 저는 그저 당신께서 내려주시는 또 당신의 섭리에 저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오늘 문둥병자는 참된 신앙인의 자세가 어떤 건지 우리한테 많은 가르침을 줘요. 뭐뭐뭐뭐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주님 저는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데 당신께서 그걸 옳은 거라고 여겨주신다면은 저에게 그와 같은 결과가 오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원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게 당신의 뜻이라면은 저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바로 이런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문둥병자의 그 섬세한 기도의 태도, 그 모습은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거나 이러면은 이 전염이 되고 일반인들은 뭐 저쪽 이만큼 떨어져가지고 소리 지르게 했으니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태도가 이거 보통 사람의 범주를 넘어서는 거죠. 하느님이시죠. 가엾은 마음으로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스킨십이 접촉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뒤에 가서 뭐 말하지 말아라. 그래도 뭐 퍼뜨렸다. 뭐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오늘의 내용은 앞부분의 몇 줄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주님 당신께서 하시고자만 하신다면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니 제 원을 들어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당신의 뜻이라면 우리들 기도도 그런 하느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그분의 섭리에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처분을 그분의 명을 기다리는, 어쩌면 이 기다리는 그 시간은 우리가 살아있는 내내일 수 있어요. 당신께는 천년도 뭐 지나간 어제 같을 수가 있는데, 예, 내가 그렇게 원했던 그 기도가 내가 아니라 내 다음 세대에 들어줄 수도 있는 거겠죠. 그 시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이라면, 예, 나는 당신의 모든 것, 당신 뜻,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섭리, 그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며 당신께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마지막까지 내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자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었던 그야말로 천국의 영광과 또 복락을 우리에게 언젠가 선사해 주실 것이다, 근원적인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 여러 가지 질곡의 어려움들 우리들 삶 속에서 당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또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시니까 열심히 그분께 의탁하면서 그분의 뜻을 찾기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 힘있게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주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죽음을 전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시몬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미사를 통하여 저희가 기억하는 영혼들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호와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죄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주의 영혼이 본 나으리이다. 하나님, 성체로 새로운 힘을 얻고 간절히 바라오니 저희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며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